안녕하세요. 뜨는 보람입니다. 어느새 한겨울이 되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번 영상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보낸 일상을 담았답니다. 이건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스웨터예요. 원래는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코를 잡았었는데 어느새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어버렸네요. 또한 그대로 뜨면 어깨 경사도 없고 소매 경사도 없어서 남자가 입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도안을 변형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도안에 나온 엑스라지 사이즈가 살짝 작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잘 맞는 기성복 스웨터와 비슷한 사이즈로 뜨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도안이 원래는 바텀업으로 떠서 조각조각을 이어주는 디자인인데 저는 조각조각 뜨지 않고 몸통은 원통으로 이어뜨고 소매는 암홀에서 코를 주어서 탑다운으로 뜨면서 경사뜨기를 넣어서 좀 더 핏이 예쁘게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안대로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처음엔 소매 코스를 너무 적게 잡아서 한번 풀렀고 두 번째는 경사뜨기를 조금만 넣었더니 입었을 때 핏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소매를 다 뜨고 남편에게 입혀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소매 핏이 이상하죠? 팔을 내렸을 때 이상하게 접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입혀보니까 확실히 남자 옷은 핏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뜬 소매는 나중에 비교하려고 그대로 두고 반대쪽 소매를 경사를 더 많이 주어서 뜨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떠서 반대쪽 소매를 다 떴어요. 이쪽 소매를 뜬 것처럼 반대쪽 소매도 다시 뜨려고 합니다. 전에 뜬 걸 다시 보면 기성복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경사뜨기를 좀 덜 했더니 이렇게 좀 핏이 이상해졌고 이게 풀려서 지금 목 고무단도 조금 떠났고 새로 뜬 소매는 기성복이랑 엄청 비슷하게 잘 떴어요. 이쪽은 소매 고무단까지 다 떠서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뜬 것처럼 반대쪽 소매도 다 떠서 올게요.
그리고 새로운 뜨개에도 도전해봤어요. 아프간 뜨개라고 하는 건데 겨울 목도리를 떠보려다가 유튜브에서 아프간 뜨개로 목도리 뜨는 영상을 발견해서 따라 떠보려고 실과 바늘을 샀답니다. 영상 속에서 실은 낙양모사의 어울림실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어울림실을 사용해 봤었는데 살짝 까슬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실을 주문해 보았어요. 이 실은 A 캐시미어라는 실이고요. 울이랑 알파카 캐시미어가 섞여 있는 실이에요. 실을 사니까 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책자도 같이 왔는데요. 실 색상이랑 이 실로 뜰 수 있는 스웨터와 모자에 도안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아프간 뜨개를 완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떤 바늘이 좋을지 몰라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튤립의 캐리시 바늘에 있는 케이블과 호환될 수 있도록 캐리시에서 나온 아프간 뜨개 바늘을 샀어요. 케이블과 마감캡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대바늘 세트에 들어있는 케이블과 마감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캐리시 바늘은 케이블이 360도로 회전해서 따로 조임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늘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뜨면서 줄 꼬임도 없기 때문에 대바늘 뜨개에서도 편했거든요. 그래서 캐리시 바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랑 마감캡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아프간 뜨개를 연습해 보려고 해요. 제가 참고한 영상은 뜨개 작가 아빈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아프간 뜨개 클래스 영상이에요. 아프간 뜨개 바늘이 코바늘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언뜻 보면 코바늘 뜨개와 공통점이 많아 보여서 쉽게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장력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처음 뜨다 보니까 영상에서 작가님이 계속 느슨하게 떠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느슨하게 뜨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바늘도 항상 장력이 느슨한 편이어서 느슨하게 하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대바늘은 바늘 크기에 맞춰서 장력이 잘 조절되는데 아프간 뜨개는 바늘 크기보다 제가 스스로 코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바로 목도리를 뜨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연습을 좀 더 한 다음에 뜨기로 했어요. 지금 살짝 아프간 뜨개 연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볼에 2만원짜리인 이 실로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실로 연습을 해서 장력 조절이 좀 익숙해지면 이 실로 다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봤어요. 네, 영상에서
선생님이 이걸 너무 단단하게 떼면은 여기가 말린다고 나중에 이렇게 돌돌 한물이 말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그냥 제가 펴지 않으면 편물이 이렇게 말려요. 장력 조절 연습을 좀 하고 이 조문식 로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진저 쿠키도 구웠어요. 진저 쿠키는 크리스마스에 많이 먹는 쿠키인데 반죽에 계피랑 생강가루가 들어가서 계피랑 생강 맛이 나는 독특한 쿠키예요. 크리스마스 쿠키니까 쿠키 커터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모양들로 골라봤어요. 트리 모양이랑 진저브레드맨, 그리고 눈사람, 트리 장식 모양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쿠키 커터로 찍는 쿠키들은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고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도 예뻐서 베이킹 초보분들에게 추천해요. 굽는 시간도 짧아서 160도에서 10분 정도면 다 구워집니다. 그리고 계란 흰자와 슈가 파우더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장식도 해봤어요.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인 스웨터도 다 완성했어요. 이제 실정리하고 세탁해서 남편한테 한번 입혀볼게요. 세탁하고 나니까 에어울실에서 기모가 뽀얗게 올라와서 코가 가지런해지고 스웨터도 포근해졌어요. 핏도 남편에게 예쁘게 딱 잘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의 일상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